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씨 검찰로 송치가 됐고 이제 경찰 조사 말고도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과거 강남경찰서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혹은 경찰의 먹잇감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출석할 때는 비공개로 하신 것, 이거 꼼수 출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것. 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허주환 변호사님 특히 첫 번째요. 인권침해 귀가 거부하고 비공개로 집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다들 경찰서 정문으로 나간다. 반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김호중 씨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에는 공보규칙. 그 이전에는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대표 당시에 개정된 법무부 훈령에서 형사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규칙을 근거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일 텐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무조건적인 비공개로 제정이 되었다가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시절에 이게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러니까 인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최대한 언론 취재에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개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암실 수사, 밀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어떤 수사, 연예인들 수사를 했을 때도 모두 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온 사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뭐 수갑찬 모습을 공개를 했다라든가 김호중 씨만 특별히 뭔가 공개를 포토라인에 세웠다든가 이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들어올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해줬잖아요.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연예인이 이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때 출석할 때 훨씬 더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오히려 배려해준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인 인권침해로 해석되기는 무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때 이제 고 이선균 씨까지 언급하면서 뭐 인권위 제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그 제가 김호중 씨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잠깐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현장 연결해 들어볼까요? 경기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 또 3억 3천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더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단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공당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발의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화영 그 술자리로 이제 진술 회유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는 이런 보도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구치소의 출정 계획이나 출정 일지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5월, 6월, 7월 시기도 달라지고 장소도 검사실이네, 검사실 앞이네 하고 장소도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얼굴이 벌개진 정도로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 냄새가 나서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연결해서 지금 수사의 총 책임자격인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속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셀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터키 민주당일 텐데 이원석 총장 말은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어찌 보면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조작, 검찰 회유와 관련된 특검법을 내는 게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양된 반응을 뭐 내용은 격양됐지만 비교적 차분히 쏟아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이원석 총장 얘기는 사법 방해 특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 특검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거는 뭐 거짓말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회유, 그다음에 술자리 뭐 이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마 쭉 지켜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지켜보셔 알겠지만 자, 술 먹었나요? 자, 본인이 술을 안 먹었다라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 먹었다 하시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나중에 술을 입에만 대고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처음에 술 먹었고 얼굴이 벌개져서 이 술 깨는 시간 동안 한참 있다 갔다면서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이걸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당시 변호인도 이야기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번 주 금요일에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그러면, 예.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판단이다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 지금 민주당은 총력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좀 검찰에 어떤 이 좀 자극을 해서 또 검찰 압박을 해서 예. 이런 어떤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이거야말로 사법 방해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딱 하나의 사실만 뭐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 이화영 부지사 술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은 먹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먹은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증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아까 속보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는 취지의 얘기. 근데 이 와중에 특검법을 낸다. 저 최진봉 교수님. 예. 오히려 반대로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닌지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면 마치 1심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정말 안 좋은 검찰 구형대로 1심 선고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쌍번호라는 회사가 이재명 대표 당시에 이제 도지사죠. 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문건이 하나 발견됐고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국정원 문건에 보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 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이에요. 그 문건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 검찰이 이걸 또 왜냐하면 그 국정원 그 블랙 요원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그걸 증언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 조작 문제는 그 쌍방울 김 회장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방북비용으로 쓰이지도 않은 것을 주가 조작을 위해서 본인들이 북한에 돈을 준 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으로 준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 보는 관점은 음흠. 이재명 대표와 연관도 없는 돈을 마치 이화영 부지사가 협력을 해서 예.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뭐 같이 협력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뭐 특검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와는 좀 별개다라는 민주당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아, 이원석 총장이 직접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힐 정도로 이번 주 금요일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로서도 꽤 중요한 1심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속보로는 일단 길지 않게 만나봤다면요. 다시 저희가 원래 준비한 음주 뺑소니의 김호중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홍종성 기자님, 그 아까 인권침해 얘기는 허준 변호사와 얘기를 해봤다면 경찰도 상당히 자신감 있네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술 마신 양 면허정지 수준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 없을 수도 모른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너무 17시간 이상 지나서야 이거 이제 음주 이 수치를 쟀다. 이게 쟁점이었는데 실제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뢰도 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면허 취소의 기준 0.08 이상으로 김호중 씨의 어떤 위드마크를 적용했을 때 0.08 이상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지금 재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죄를 받는 거다. 음주 운전까지도 유죄를 받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무리하게 0.08이 아니라 면허 정지 0.03 이상 0.08 이하 요 부분만 돼도 면허 정지만 돼도 음주 운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죄를 받도록 하는 거 음주 운전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에 말하자면 보수적으로 최대한 낮춰서 낮게 생각해도 면허정지 수준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게요. 인권침해도 아니고 최소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음주 면허정지 이상이다. 김호중 씨 관련 그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넘겨졌잖아요. 김호중 씨가. 그런데 이제 강력한사팀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서 독방에 배정됐고 관찰형 CCTV가 달릴 것이다. 보통 어떻게 독방과 뭐 혼거방을 나누나요?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을 받고요. 그리고 신입 수감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같이 좀 있다가 독방으로 갈지 혼거실로 갈지 결정을 해서 방을 배정받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독방 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뭐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명인이라든가 아니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해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이 혼거실에서 수용하게 되면 다른 수용자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교정 질서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봐서 독방에 배정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 독방에는 관찰용 CCTV도 달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해 우려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이 감시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겠죠. 예. 독방을 보면 이제 풍경이 요즘엔 TV도 있습니다. 보통 5시 이후에 일과 시간이 끝나면 TV를 보는데 생방송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편집된 어떤 녹화본 같은 것들을 일부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제 물품을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요즘에 이 독방이 배정되든 이 혼거실에 배정되든 구치소 안에서 사제물품 같은 것들 지정한 날짜에 체크를 해서 보내면 한꺼번에 주문을 해서 오게 됩니다. 맛김도 살 수 있고요. 간장도 살 수 있고요. 뭐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뭐 칼라 편지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목록이 있는데 아마 김호중 씨도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면서 영치금을 이용해서 독방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지내지는지도 일거수일투족 다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